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ION의 김미영 원장이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네요. 대만 중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가지고 그 소회를 여러분들 오늘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하고 저의 견해를 조금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숫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제조, 생산,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만드는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 왜냐하면 선관위 외에는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국의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은 절대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대만을 갔다 오셔가지고 김미영 원장이 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제보다 국제관계에서 대만의 위상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보고 싶었습니다. 타이중의 YMCA 총무에게 대만이 고립된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서 순간 고통의 신음까지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차례는 거나 알고 계십니까?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민족 역사 전편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한국인들 스스로가 중국에 줄을 대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그런 권문세가나 정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개입해가지고 한국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이런 강제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댓글 부대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우호적인 여력을 생성하고 친중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은 하겠지만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 스스로 중국에 복속되기 위해서 안달한 사람들이 항상 한국 역사 전편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아마 타이중 YMCA 총무는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는 중국의 직접 개입이 없더라도 본인들의 일족의 이익과 일파의 이름들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손을 대고 스스로 복속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한 것. 그 이야기가 생각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격이 꼭 비난 같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만 사람들은 1970년대 유엔 안보리 퇴출보다도 1990년대 반공자유민주주의 버신 한국이 수교를 끊었을 때 더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좀 무리하게 이름 끊었죠.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저 같은 반공자유민주주의자는 이미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구상이 대한민국의 대만화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자기 편이란 것입니다. 저는 통일이고 나발이고 저는 싫습니다. 니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하든 말든 섬처럼 살아라. 제가 요약하는 요즘 김정은 생각입니다. 그나마 대만은 자유선거를 지키며 굳건히 중국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자유선거마저 잃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김영 원장의 견해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선거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본인이 너무 비참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냥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2년도 국외 부재자 투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직선거는 예외 없이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냥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빼앗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선거를 완전히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거의 지금 완성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당선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은폐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던 큰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예. 이렇게 이름 된 겁니다. 예. 이 김미영 원장의 대만 방문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유선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썩어빠진 우익만 모르고 알 사람은 이제 다 압니다. 대통령이 명령해도 말을 안 듣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홍콩에서 연혼이 사라지듯이 자유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 대만 사람들의 긴장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홍콩 사태를 보면서도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자유선거는 난공불락이란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식 사고법에 너무 깊이 침륜되어 자신의 주권이 짓밟혀도 침묵하고 멀뚱멀뚱 손병만 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길을 잃고 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권이 빼앗겨도 참정권이 빼앗겨도 선거 부정이 10번 이상이 일어나도 한국 사람들은 저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중국에 취재한 기자 이야기대로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누구도 체제 문제에 대해서 후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김미영 원장의 페이스북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페이스북의 여러분들 이미지가 참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너무나 명언인 겁니다. 이게 unalienable right니까 이게 아마 내가 볼 땐 천부의 권리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천부의 권리인 거죠.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자유선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더 많은 그런 시민들이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